2차 방정식의 풀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풀이에 대해서만 마지막 시간.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그네 공식입니다. 그네 공식. 공식 나오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네 공식뿐만 아니라 짝수 공식도 외우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짝수 공식 외우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네 공식부터 도출해 봅시다. 그네 공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네 공식이 나올까? 저번 강의를 배웠다면 알고 있겠지. 완전 제곱식에 대한 풀이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고 x값을 구하다 보면 그네 공식이 짠 하고 도출되는 거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자연스럽게. 알겠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최소 다섯 번이 아니라 10번 이상 해봐야 된다. 10번 이상 해보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네 공식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거라 이거야. 외워지게 될 거야. 도트 공식만 써갖고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해보라 이거야. 그걸 10번만. 아 깜지 쓰듯이 그것만 해도 쫙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아니 분명히 얘기한다. 그렇게 외워지기 때문에 절대 잊어먹진 않는다.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아 자전거 타는 거 오랜만에 탔다고 자전거 타는 거 까먹니? 아니잖아. 아, 수학 공식 외우는 것도 똑같아요.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게끔 너희들이 반복적으로 했다면 이 뇌에 콕 박혀갖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일반 형태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여기서 a, b, c는 상수이며 a는 0이 아닙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을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기 위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 이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 거다. 잘게 쪼개줄 거예요. 잘게 쪼개줄 거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꼭 적어놓고 무한히 연습해라. 무한히. 알겠죠? 선생님도 이거, 선생님 이거 세 번째 줄에 뭐가 들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 대답 못 해. 처음부터 해봐야 알아. 왜? 아, 그렇게 외우진 않았으니까. 시작부터 잘 따라오세요. 최고 차의 계수 1차로 만들어,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될까? A로 나눠줘야 되겠지. A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자, 상수하고 꼴보기 싫어. 왜 1차까지만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줄 거니까 이해시킵시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절반의 제곱을 더해 줍시다.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2 a분의 b 전체의 제곱 절반하면 곱하기 2분의 1 2a분의 b 제곱하면 2a분의 b에 대한 전체의 제곱 한쪽 변에만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쪽에다가 다 더해 주자. 좌변이 인수분해가 된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 플러스 2a분의 b에 대한 전체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며 얘가 어떻게 나오니? 4a제곱분의 b제곱이 나오지? 얘를 이걸로 통분해주면 어떻게 될까? 4a제곱분의 야 a가 분모 4a제곱이 되려면 4a를 곱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마이너스 C에다가 4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지. 그 분모 어떻게 통분시켰으니까 같이 쓸 수가 있잖아.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아,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죠. 아하, 어허, 많이 봤던 거, 우리 언니, 오빠, 형들이 외우고 있는 그 공식과 좀 비슷한 것들이 나왔어. 아이, 기쁘다, 이거야. 제곱 풀어줘야 되지. 제곱분에 의해서.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잘 봐요. 얘는 루트 4a제곱분의 루트 분리시키는 거야.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제곱근의 성질에 따라. 그치? 루트 4a제곱 이거 뭐야? 뭐랑 똑같아? 루트 2a에 대한 전체 제곱하고 똑같지? 맞잖아. 얘만 튀어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4a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다? 루트 4a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다?
분자만 루트 C여서 루트 4의 제곱이 어떻게 나온다? 2a로 나와버리겠다. 그 다음에 x는 2a분의 b를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나와버리지. 근데 얘도 어떻게? 아, 이거 지금 지울 거니까 막쓴 거야. 분모 똑같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아,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절대 조심해야 될 거, 제발 좀 부탁이니까 A가 뭐냐라고 말하면 첫 번째 거예요. B가 뭐냐? 두 번째 거예요. C는 세 번. A가 뭐니? 2차항의 계수죠. 2차항 계수예요. B는 뭐야? 1차항 계수예요. 1차항 계수입니다. C는 뭐예요? C는 3상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나 지금 일반 형태에 놓고선 고친 거예요. 아, 예를 들자, 이거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게 근의 공식으로 갖다 풀어야 되는데. 야. A가 2고, B가 4고, C가 1이야? 큰일 나지. 이거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항시켜서 우변의 연골 만들어줘야 되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돼?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연골 나와서 A는 2, B는 플러스 4, C는 플러스 4. 부호까지 제발 좀 부탁이니까. 부호까지! 아,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쓰자, 이거야. 근의 공식. 한 번만 더! 그래, 좋다, 이거야. 딱한 번만 더 해보자. 귀찮지만! 아, 나다 아니까. 귀찮지만 한번더 해보자, 이거. 지운다, 이 과감하게 지워버려. 아까워. 자, 지웠어. 한 번만 더 해보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A는 0이 아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일반 형태에서 는 0, 형태에서 완전제곱식에 의한 풀이 방법에 의해 근의 공식을 도출해 봅시다. 양변을 A로 나누자. 조금 속도감 있게 갈게요. 양변을 A로 나누자. A로 묶어줘도 되겠지만 A로 나눠줘도 된다 그랬지. 는 0이니까. 좌변, 우변.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줘도 어떡해? 여기 0이니까 0 되잖아. 나눠줍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상수항 꼴보기 싫으니까 이항시켜줍시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마이너스 A분의 C다. 자, 1차항까지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줍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1차항 계수 절반의 제곱을 쓸수 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절반 2분의 a 전체 제곱 2a분의 b 절반, 그 다음에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우변은 어떻게 한다? 우변도 똑같이 더해주자. 좌변 인수 분해된다.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은 4a제곱분의 b 마이너스 4a제곱분의 4ac지 플러스 4a제곱분의 4a제곱분의 여기도 b제곱이지? 4a제곱 4a제곱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똑같이 써요. 분모 통분해서 4a제곱분의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쓸수 있다.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쓸 수가 있다. 제곱근 풀어줍시다.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루트 씌워주면 2a, 얘 루트 씌워주면 요렇게 플러스 2a분의 b 이항시키면 어떻게 된다? x는 2a분의 분모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될 근의 공식이 나오게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근의 공식만 외우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근의 공식만 뒤따 외우지 말고 뒤따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라? 왜 나오는지를 알고 쓰자. 왜 나오는지를 알고 쓰자. 왜 나오는지를 알고 쓰자. 이거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 방법.
얘를 살짝 바꿔볼게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얘를 약간 바꿔볼 겁니다. AS 제곱 플러스 플러스 E B 프라임 X 플러스 C는 0, A는 0이 아니다. 자, 정신 차립시다. 플러스 EB 프라임을 썼다 무슨 뜻이다? B랑 EB 프라임이랑 같다. 그치, 1차의 개수가 B인데, B가 아니라 EB 프라임. 이말 무슨 말이야? B가 EB 프라임이다. 2 곱하기 B 프라임. 2 곱하기 뭔지 모르겠지만, 2 곱하기 뭐래? B는 2 곱하기 뭐래? 2 곱하기 뭐 무슨 뜻이야?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 배수이다. 아! 개수가 2의 배수이다. 2의 배수이다. 이 배수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의 배수이다라는 이 말은 뭐냐? 짝수다! 엄연히 따지면 음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짝수라면 안 되겠지만, 짝수다, 그냥.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짝수공식 내가 지금부터 해결. 짝수공식. 아, 그럼 쌤! 아, 여기서 B 대신에 이 B 프라임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B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뜻이냐? 선생님, 뭘 얘기하는 거냐? 얘를 갖다가 양변 A로 나눠주고, 응? 절반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의 공식에 의해서 따라서 나온 이 답에서 B 대신에 뭐만 넣으면 된다 이거야. EB 프라임만 넣자 이거야. 아, 물론 이 유도 과정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근데 왜 나오는지 알고 쓰자 그랬잖아, 선생님. 여기에 X는 뭐가 나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B가 뭐야? E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EB 프라임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죠. 그럼 EB 프라임 제곱이지. EB 프라임에 대한 전체 제곱이니까 4B 프라임 제곱이지. 그죠? 선생님, 이거 반대로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잘안 고쳐져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합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죠. 뭔 말인지 이해 가지? 얘 봐봐. 요 부분 봐봐요. 요 부분이 어떻게 생겨본 거니, 지금? 4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와버리지. 이렇게 나와버리자. 근데 4라는 것도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얘는 또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2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벗어나서 안 보이겠네. 얘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4가 바깥으로 나오면 2 곱하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봐. 얘랑 하트 법칙일 텐데. 얘랑 약분되지. 얘랑 약분되겠지. 아, 그럼 X는 어떻게 나올까? 짝수공식이죠? A분의 2차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즉, 무슨 뜻이야? 1차의 계수. B프라임이 얼마니?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B프라임 봅시다. B프라임이 얼마니? 2분의 1B지. 아, 1차의 계수 절반 때린 거. 1차의 계수 절반 때린 거에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부호 바꿔주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루트. 얘 약분됐으니까 얘만 남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짝수공식이에요. 얘가 짝수공식. 아, 물론 학교에서 혹은 다른 학원에서, 야, 짝수공식은 이렇게 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외우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나오는지 공식 알고 쓰자매. 왜 나오는지 알고 쓰자고. 그냥 그것뿐이야. 도출하는 과정 몰라도 되지만, 이해는 하잖아. 워낙 잘 가르쳐놔야지. 이해되잖아. 무지하게 자랑한다고 하지 말고. 자, 이해했으면 됐다 이거야. 이제 외워서 쓰자 이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A는 뭐야? 2차의 계수. C는 뭐야? 상수함. B'는 뭐야? 1차의 계수를 절반 때린 거지. 이해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중요해.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하면서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내용 공부할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근의 공식보다는 내가 니들보다 더 살았잖아. 근의 공식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와. 짝수공식 외우세요. 학교에서 외우지 말라 그래도 외우세요. 야, 이거 벌써 못하러 외워. 고등학교 때 가서 외워. 아, 고등학교 때 공부할 거왜 지금 공부하면 안 되냐? 아니, 뭐 이거 하나 외우는데 아주 선행은 아니잖아. 외워요. 짝수공식, 근의 공식 둘다 외웁니다. 아시겠어요? 얘 문제 하나, 얘 문제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보자. 알겠죠? 자, 지우고 문제 바로 봅시다. 문제는 선생님이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7x-1은 0이다.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됐어요? 자, 근의 공식 이용합시다. 인수 불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는 되잖아요. 아니, 완전 제곱식으로 풀이하는 게 근의 공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풀이하다 보면은, 근의 공식이 나온다 이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쭉쭉쭉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그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공식으로 만들어 놓자. 그게 뭐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도 좀 삐지고 마이너스 i시라는 근의 공식이다. a가 뭐니? 이거 문제 풀 때도, 아, a는 1, 아, b는, 아, 7, 아, c는, 아, 마이너스 1! 이래 놓고서는 문제 풀 때가 있어요. 아이, 이건 머릿속에서 해야 돼. 이거 니들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식도 옆에다 써놓고 푸는 애들이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x는 a가 1이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7이 b니까 마이너스 빼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 따라해. 4 a c 계산하면 되잖아. 이제 x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플러스 4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4.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럼 53이잖아요. 6953인가? 6953. 9653. 6953. 아니, 말도 안 되네. 7963. 안 되죠. 어쨌든 이건 어떻게? 요게 답이 돼. 그죠? 아이씨, 수학선생님 9보다 두고 내고 앉아 있네. 자, 두 번째입니다.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이다. 됐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7, 7. 7, 7 좋지 않다. 7 좋지 않다. 2도 좋지 않다. 3을 해보자, 3. 3. 쌤, 근의 공식 넣으면 돼요. 짝수 공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B'이 얼마예요? B'이. 얘 절반 때리라 그랬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아, 이 정도는 그래. 선생님 봐줄게. 이 정도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봐줄게. X는 A분의. 그죠? 2a분의가 아니라 a분의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니까 어차피 제곱해도 어떡해. 양수 나올 거니까 얘 앞에 있는 거 제곱한다는 느낌으로 나가라. 얘도 이거 어차피 제곱하면 얘 양수든 플러스든 상관없으니까 앞에 써놓은 거 제곱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얘 제곱 4 마이너스 ac, ac. 쏘리. 자, 플러스 3 안 되죠. 마이너스 3으로 합시다. AC 플러스 6. 아,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데?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쌤, 근의 공식, 이거, 선생님, 이거 근의 공식으로 풀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얘를 내 근의 공식으로 풀어줄게요. 야, 개념 강의라고 진짜 많은 걸 해주고 정말 다양한 걸 해준다. 이건 말로 설명해도 되는 거를 그냥. 자, 얘, 그냥, 그, 얘, 근의 공식만 풀어봅시다. 근의 공식으로다가. 근의 공식으로다가. 2a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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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럼 x는 어떻게 돼?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3, 10이죠. 플러스 12 곱하기 2니까 24. 그럼 40이죠. 자,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4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루트 10. 요렇게 요렇게 하트 법칙 되죠. 다시 요렇게 요렇게 하트 법칙 되니까 약분된다 이거.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x는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해서 답은 똑같이 나와요. 쌤! 아니 근의 공식으로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왜 꼭 짝수 공식으로 풀어야 되나요? 내가 얘기하는 게 뭐 이거야. 얘 마지막에 약분해줘야 되는데 약분을 안 했다는 건 계산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분을 안 하면 답이 틀려요. 약분하는 이 과정에 계산식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니들 약분 안 해.
약분을 못 봐요. 못 보는 때가 많어. 그래, 이렇게 썼다가 감점 나간다니까? 아니, 그러지 말자고. 쌤, 전 약분을 꼭할수 있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닥쳐. 그러지 말고. 아니, 근해공식으로 할수 있는데 짝수공식 못하러 해야 돼요. 해. 아, 수학 공부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름길이 있으면 수학 쪽 오류가 없다면 지름길로 가는 게 맞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아,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못하러 돌아가. 공식을 외워서 쓸때 쓰더라도 어떻게 나오는 공식인지 알고 쓰면은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진다니까?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제곱근, 완전제곱식, 그 다음 근해공식. 근해공식에서도 짝수공식이 있었죠. 인수분해와 그 다음에 근해공식이 제일 많이 써요. 하지만 앞에 제곱근과 제곱근이 양념 같은 요소라고 했고, 완전 제곱식에 대한 풀이는 근해공식의 유도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 대한 풀이를 매번 할수 없으니까 나온 게 근해공식이라고. 그 과정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일단 2차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접근하면 돼?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우선 파악해. 인수분해가 되면 그걸로 들이다 조지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잽싸게 방법 바꿔야지. 제곱근? 안 되죠. 완전제곱식? 안 되지. 뭘로? 인수분해 안 되면 바로 다이렉트로 근해공식. 근데 1차의 개수가 짝수면 짝수공식입니다. 다시. 2차 방정식 풀어라. 1번 인수분해. 안 돼. 2번 근해공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짝수면 짝수공식 무조건 쓰도록 하고. 알겠죠? 무조건이에요. 의무적인 겁니다. 무조건 하세요. 오케이?